저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경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가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한 개인은 자기 주체성을 뚜렷이 가져야 삶의 의미가 있고 나라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서지 않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한사모는 오늘 제35차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제각각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혼을 되찾아서 우리 민족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하나 된 마음과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정경희 교수님은 서울대 국사학과 한국사를 전공하시고 서울대 강사 국제내교육대 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교장각 책임 연구위원, 사단법인 국학원 학술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정경희 교수님을 뵙고 저는 정말 깊은 안도감과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도 문화는 문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경희 교수님께서는 우리 선도에 대한 수련과 병행해서 우리 역사를 깊이 천착해 주시고 또 논문을 발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교수님을 만나 뵌 것은 우리 역사계의 또 다른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정경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계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드린 오늘의 강사 정경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주제는 동아시아의 선도 문화와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중국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우리 상고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연구 경향을 이제 주로 살펴보면은 유물 유적 중심의 어떤 형이학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거는 중국 학계도 그렇고 한국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한 유물 유적 형이학적인 이제 유물 유적을 만들어내게 된그 당시 상고인들의, 동아시아 상고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사유체계, 사상의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연구는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유물 유적들이 굉장히 새로운 그런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먼저 목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처음에는 그 8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고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이제 형태를 잡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문화, 상고 문화를 이제 만들었던 그런 사유 체계, 문화의 사유 체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선도, 한국의 선도 사상으로서 분석을 먼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상의 입각 사상 사유 체계에 기반하여서 이제 그런 동아시아 상고 문화의 어떤 부분이 어느만큼 지금 복원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 3장과 4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도 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짚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전부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에 이제 근거하였습니다. 먼저 제 1장 동아시아 상고 문화의 등장과 동북 공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 보면 이제 사상사적으로 물론 이제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사유 체계와 정신이지 않습니까? 사상 체계로 살펴보자면은 한국 사상의 원형은 고유 사상은 선도로 이제 개념화 해볼 수 있겠고, 선도 문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뭐 신선 사상, 신선 문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유물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산에 제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 선도 문화는 제천 문화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밝음을 숭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방문화로도 개념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고유 문화라고 한다면은 이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나 불교나 유교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서양 문화가 드시워져 있지만 이제 그 뿌리는 분명히 고유 문화가 있고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개념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선도 문화로 개념화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유 사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그런 단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합의된 어떤 그런 부분에 도달하지 못하고 많은 단상들이 다른 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종합되지 못한 느낌이 강합니다. 가령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사상, 삼원사상, 홍익사상 그렇게 해서 이제 기철학이나 철학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선사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민족 종교, 뭐 하느님 천신신앙, 마고신앙, 칠성신앙, 태양신앙, 일월신앙 이렇게 민족 종교로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걸 샤머니즘이다 그래서 이제 무속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풍류사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이제 무술, 무사도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런 제천 문화와 관련해서 천인합일 또는 인내천 사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로 분명히 똑같은 이제 사상, 문화의 다른 측면들인데요.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제 종합되어서 좀 전체상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호기가 왔죠. 1980년대 이후에 이런 이제 중국의 이 동북 지역에서 이런 고대 상고 문화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천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옛날에는 황하 문명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이 요하 지역
그리고 이제 이 백두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쪽을 동아시아 상고 문화, 뭐 세계 상고 문화의 또는 어떤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화의 요하 문명이나 장백산 문화의 핵심이 바로 이런 제천 문화거든요. 제단과 그런 뭐 적석청도 나오지만 그런 제천 문화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단묘촌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형이학적인 유물 유적들 어떤 그런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심을 제단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천 문화를 얼마나 이제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우리 고유의 이런 문화를 이제 연구하고 새롭게 이제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이제 요하 문명을 딱 중국 문화라고 보고 장백산 문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또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로 내려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중국의 논리에 의하면은 제천 문화는 중국 문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제천 문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홍산 문화가 우리 거다. 뭐 중국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데 그 관건이 바로 이런 제단이라는 거죠. 단묘촌, 제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천 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것을 우리의 고유 문화와 어떻게 연결 짓느냐라는 부분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제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요서 지역에서 동아시아 최고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고 문화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으면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문명 국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탐이 나죠. 그래서 보면 이제 기원전 7200년까지 시기가 무려 이렇게 소급이 됩니다. 여기는 요거는 신석기이고 요건 동석병용기. 글자가 좀 작아졌네요. 편집할 때는 크게 됐는 것 같아요. 요건 초기 청동기 문화입니다. 신석기 문화는 무려 기원전 7200년. 흑융화 문화, 사해 문화, 무화 문화, 조보구 문화. 그 다음에 동석병용기는 홍산 문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이제 제단 나오고 여신사당 나오고 하는 게요 홍산 문화 후기입니다. 예. 동석병용 시대, 그리고 이제 고조선, 전기 고조선 문화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초기 청동기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홍산 문화 후기와 그리고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이것을 자기 문화로 이제 만들려고 했죠. 이제 딱 봐도 이제 이쪽은 동이족 문화는 임은 자신들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시조가 우리는 단군이나 뭐 환웅을 시조라고 한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황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험적으로 황제의 문화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문화로 만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황제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동이족의 수장이 치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거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치우를 딱 이제 제압을 해서 한족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이제 연구하는 방식은 학술적인 어떤 객관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우리 거여야 된,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에 입각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예비 단계로서 예, 치우를 한족으로 먼저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황제, 이런 요서 지역의 문화는 황제 문화이다. 그러니까 동이족 치우를 먼저 한족으로 딱 만들어 놓고 중화 3조당을 건립해 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먼저 다 정리를 해 놓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1단계는 하상주 단대공정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하나라의 시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역사 시기를 1200년 정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홍산 문화와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중화 문명 탐험 공정입니다. 2001년도부터 이제 2015년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래 중국 문명의 기원을 황하 중심으로 설명하던 방식에서 이제 이미 이제는 이제 요하로 이제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제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황하 문명으로 통합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중화 문명 탐험 공정을 이제 끝으로 2015년에 이미 중국의 동북 공정은 다 끝났고 동북 공정이 1995년대 무렵에 또 장백산 문화론도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장백산 문화론도 제가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았지만은 거의 이제 중화 문명 탐험 공정이 끝나는 2015년을 처음 해가지고 요하 문명론과 함께 장백산 문화론도 이제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중국 문화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이제 홍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해보면 홍산 문화와 관련된 이제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아주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료로 하지 않아도 막 그거는 잘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 이제 홍산 후기 문화, 홍산 문화를 국가 단계로 규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신석기 시대로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때 청동이 이미 나왔고 이제 그래서 모든 문화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이때 이미 국가 단계다. 그리고 하가즘 하층 문화 단계에서 이미 이제 큰 제국, 반국, 큰 국가 단계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이제 이미 이제 국가의 형성 시기를 기원전 4000년 무렵까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중국 학계가 이미 이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자, 중국의 어떤 방식을 이해 이런 요서 지역의 상고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산 문화 그죠? 홍산 문화 후기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이 문화는 문화의 주체는 황제족이다. 예, 선험적으로 황제족이어야만 하죠. 예, 그래서 황제족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것이 하가즘 하층 문화로 이어졌다가 초기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하가즘 하층 문화의 본류가 흘러서 중국의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를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홍산 문화를 무엇보다도 은나라하고 정말 연결시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하은주 중에서도 중국의 3대인데 이 중에서도 한은 문화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별로입니다. 근데 이 은나라 문화는 정말 여러분 언어유적을 아시겠지만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어디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자랑 3대의 문화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은나라 문화였는데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홍산 문화가 중원 지역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세력이 황제족이 은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 춘추 전국 시대에서 이제 이게 중국사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국사는 은나라의 은나라가 기원전 1600년 정도에 망하거든요. 이제 은나라가 이제 그 이렇게 예 은나라의 1600년 예 1100년이 이제 주 은나라 때 BC 1600년 은나라 때 이제 이 은나라 그리고 이제
BC 1100년 정도에 이제 이 은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은나라의 유민인 이제 기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기자라는 인물이 이제 이제 요서 지역 그리고 이제 한반도 지역까지 이제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은나라의 유민인 이제 기자가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이제 한반도 요서 요동 한반도 지역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시작은 이제 기자 조선부터 이제 한국사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당군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건 신화에 불과하다. 당군은 없고 신화에 불과하고 뭐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거는 지역명에 불과하지 국가명은 아니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한국사는 기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제 기자 조선부터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나라 문화의 한 갈래, 홍산 문화부터 은나라로 이어지는 그 문화의 한 갈래가 이제 한국사 기자 조선이고 한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자 조선에서 위만 조선, 위만은 요건 은나라 사람이고 위만은 연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사군은 당연히 이제 한나라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사는 단군 조선이라는 거는 없고 아예 이 이전에는 역사 자체가 이제 없고요. 제대로 된 역사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중국인들인 기자, 위만 또 이제 한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때부터 한국사가 시작되고 부여, 고구려 등등도 다 이제 그 후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논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홍산 문화를 무엇보다도 은나라하고 꼭 연결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지 이게 기자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은나라를 연결을 해야지 중국사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 또 이 기자 조선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사까지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이제 전략이고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를 선상 문화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은상이죠. 은상의 선대의 문화, 은상 이전의 문화. 그래서 홍산 문화는 은나라하고 꼭 연결시키기 위해서 선상 문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목적, 여기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은나라에 딱 중심을 두고 이렇게 선상, 은의 선대 문화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홍산 문화를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과연 어느 문화냐, 뭐 제3의 문화냐, 한반도계 동익의 문화냐, 중국 문화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막 따지고 논의하기보다는 딱 은나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선상, 은의 선대 문화. 라는 이 용어에서부터 이런 좀 어떻게 목적적인 어떤 은나라 문화와 꼭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학문적인 태도를 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용어에서부터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문화의 내용이죠. 종족적으로는 황제족이다, 은나라의 선대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은 가장 이제 문화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고대 문화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예제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 이제 후대에는 유교 문화로 계승이 되는데요. 주나라를 걸쳐서 이제 유교 문화로 계승이 되는 어떤 그 예제 문화가 은나라 때 이미 이제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은을 예제 문화로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려보는 거기 때문에 홍산 문화도 당연히 예제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제 문화로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이게 그런 약간 좀 정치적인 그리고 학문적이지 못한 그런 이렇게 후대에서 학문이 이렇게 문화를 연구를 하려면 문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연스럽게 시기순으로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연구를 하는 방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치고 오르는 그런 연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홍산 문화도 그냥 선험적으로 예제 문화다라고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기자 조선에서 시작되는 한국사도 결국
예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유교의 예제 문화와 같은 형태로 이제 중국인들은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고유 문화가 이제 예제 문화가 되어버린다라는 건데, 유교의 예제 문화. 물론 뭐 후대에 이제 유교가 들어와서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의 첫 뿌리부터 이제 그런 예제 문화로 바라보는 거는 중국인들의 생각일 뿐이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이 홍산 문화를 가지고 종족적으로는 선상 문화다, 은상 계통의 문화다, 주체는 황제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상 문화로 이름을 했고, 은상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게 이제 진한 제국으로 이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제 문화다. 그리고 이제 재단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그런 재단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보기에 이건 제천 문화인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그냥 제사 유적, 제사 문화라고 합니다. 제사와 제천은 되게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로 이름을 했습니다. 애매한 어떤 후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로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을 대안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면은, 우리는 중국인들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홍산 문화의 주체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억지로 이런 문화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한국은 기록을 가지고 있죠. 홍산 문화나 또 그 이전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런 문헌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선도 자료들, 선도서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또는 고기류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은 없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 대단히 이제 큰 장점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문헌 기록에 보면, 예,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예. 예. 좀 이따 요 뒷편에 나옵니다. 예. 거기는 이제 분명히 배달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나라 이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주족에 대해서는 환웅족과 웅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상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를 이제 주로 이제 거기에 뭐 맞춰보자면, 배대해보자면은 전조선, 또 이제 은상시대 때는 후조선 되겠고요. 그리고 진한시대 때는 이제 부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달국, 당군조선 부여로 이제 그런, 우리도 이제 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사 문화가 아닌 제천 문화로, 그리고 예제 문화가 아닌 이제 신선 문화로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많은 선도서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게 위에 있는 글자들이 안 나오네요. 위에 한 줄만 더 나올 수 있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은 갖고 있지 않는 문헌 기록들, 예, 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 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징심록 부도지라는 책에서는 제일 그 이제 연언을 많이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마고성 시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이제 맞추어지는 유물 유적이었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요거는 마고 신화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화, 역사 철학이죠. 역사서가 서술이 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역사 철학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황궁 유인 환인시 보면 다 기원전 7000년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환웅시, 임금시, 부루시, 엄누시고요. 환당곡이라는 책에 보면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 이렇게. 규원사는 조판기, 태식기, 당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거는 다 이제 시기를 이렇게 맞춰보면요.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가요. 황국도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요서 지역에 그 신석기 문화가 언제까지 올라갔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기원전 7200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도사서에 나오는 시기 산정하고 꼭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이제 선도 문화, 문화의 진전 단계에 대해서 이 앞에는 역사 철학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체로 이제 문화가 선도 문화의 기반 조성기, 그리고 본격 보급기, 배달국 시대는 본격 보급기, 그리고 단군 조선 시대 때는 선도 문화의 난수기로 대체로 구분하는 패턴이 이제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서 지역에 이제 이런 부분, 우리 이런 문헌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게 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대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시기는, 한국 시기는 예, 소아서나 흑융화 조보고 문화, 그리고 이제 배달국 시기는 홍산 문화와 소아연 문화, 이제 단군 조선은 또 하가전 문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문헌 기록에 나오는 내용들과 고고학적인 유물 유적들을 이제는 맞추어 보고, 그리고 그런 유물 유적들에 나타난 어떤 사유체계, 이제 문화적인 내용성에 대한 부분까지 그런 논의가 이제는 한 단계 진전돼야 될 때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런 이제 제가 3장 부분에서 유물 유적들을 좀 제시를 할 텐데요. 유물 유적들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그런 유물 유적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그 유물 유적을 바라보는데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들은 좀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아, 고대의 신선 사상의 관점으로 그 유물 유적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선 사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계관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논문 자료에 근거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이제 한국 선도, 중국 사상과 대비시켜서 한국, 그리고 중국 도교 문화와 대비시켜서 이제 선도라고 이제 개념을 이제 잡아보았는데요.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기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거를 뭐 민족 종교로, 후대에는 민족 종교의 형태로도 이게 남게 되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출발점에는 이제 그런 기철학으로 바라봐야 되고, 유물 유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기로, 예. 한국인들은 이제 모든 존재를 기의 관점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일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인격신은 아닌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친근하게 인격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이제 선조들이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일신고에는 이러한 신자, 고한자 신자를 쓰죠. 예. 그리고 우주의 한 중심점에서 어떤 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을 하느님 나라 신국 천궁으로 불렀습니다. 삼일신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북두칠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경에서는 이제 그것을 천부라고도 이제 부르긴, 하늘의 어떤 그 중심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다른 편으로는 이제 민속학에서는 이제 마고할미, 삼신할미로도 불렀습니다. 왜 하느님이나 기를 여성으로 부를까요? 기에서 모든 존재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성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신이, 특정한 여성 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극식극등기 지역에 가보면 고대 암각화가 많이 나오는데, 홍산 문화에 이런 소용돌이 형태 있고 중앙에 십자가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옹우특기 지역이거든요. 홍산 문화 시기입니다. 이런 북두칠성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된 이런 소용돌이 치는 어떤 그런 기 문양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문양이 삼태극이죠. 예. 그래서 삼태극은 예. 삼태극을 민족 종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더 이제 다르게 표현해 원방각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삼조고 형태로도 표현을 했고, 홍산 문화에서는 이렇게 세 명의 여신이,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여신상이거든요. 여신들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좀 나중에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은 전부 여신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생명을 여자가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 은유적으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신상입니다. 세 명의 여성이 이렇게 하나로 합체되어 있는 형상의 여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일기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죠. 전인지. 우리말로는 얼, 알, 울이라고도 하고요. 부도지에 보면은 천은 허, 그리고 이제 인은 마고, 그리고 이거는 실, 차있다라는 실로도 표현, 허, 마고, 실로도 표현을 했고요. 원방각, 기에너지의 형상이죠. 원방각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으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빛과 소리와 파동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는 이 빛, 정보, 에너지, 진료로도 볼 수 있는데요. 물질이라기보다는 물질을 만드는 원물질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는 미세한 소리와 파동을 지닌 빛입니다. 기는 보기에는 빛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고대의 빛, 광명을 숭상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는 보이기로는 빛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소리와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삼론, 삼원사상 일삼이고요. 일기, 삼기이고 또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느님 삼신이고 여신으로 표현을 하면은 마고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인식한 생명이죠. 생명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전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는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밝은 일단 빛이니까요. 빛 이제 기는 기가 많이 응축이 되면 굉장히 빛나거든요. 예. 근데 빛난 이유는 미세한 소리와 파동을 지닌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는 모든 존재를 살립니다. 기가 있으면 살아나죠, 그죠? 사람도 기가 많으면 생생, 기는 생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는 사적으로 막 누구는 뭐 이렇게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흐르기 때문에 비어 있음, 공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홍익하고 이제 조화롭게 하는 모든 물질 세상을 만들고 조화를 하는 어떤 그런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어떤 홍익사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고대의 이런 어떤 기학적인 세계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온 어떤 공공의 철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물리학적인 원리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기가, 예, 이런 일삼의 기가 펼쳐져 가지고, 이제 물질을 만들죠. 물질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기와 불과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원 일삼 삼원 그리고 이제 기화 수토 첨부 해가지고 오행 삼원 오행 사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입체 형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물질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원오행 사상이 이제 제시하는 세계관 이런 부분들은 천부경, 삼일신고, 부도지 그리고 복희 팔계하도를 제가 다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한 표입니다. 예. 삼원오행론이 제시하는 세계관은요. 보이지 않는 본질로서의 기가 보이는 현상세계, 물질세계를 만든다. 예. 기와 기의 세계와 물질세계는 하나로 통하고 있고 이게 일의 세계고 그리고 이거는 현상의 세계는 다의 세계고 이게 이제 진공의 실체가 없는 진공의 세계라면 이거는 형상이 있는 묘유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가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화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화와 어떤 홍익. 그래서 뭐 사람들이 홍익을 한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어떤 그런 기의 어떤 법칙을 사람이 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홍익 조화로 또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홍익의 실천 윤리가 이런 기철학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철학은 이제 삼원오행론인데요. 이게 민속학, 신화학으로는 이게 기철학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뭔가 마고삼신의 어떤 창세신화, 부도지에는 보면은 창세신화로 설명이 돼 있죠. 어떤 마고 여신이, 예, 일삼의 여신이 두 명의 딸을 낳고 두 명의 딸이 다시 네 명의 손녀와 네 명의 손자를 낳으면서 이제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을 좀 이게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뭔가 계속 자손이 분화되고 분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고 창세 신화로 이렇게 보면요. 예, 13의 기가, 13이 기가 2, 4, 8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요거는 음양, 율녀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음양이라 하지 않고 율녀라고도 합니다. 율녀적인 분할을 2, 4, 8 계속 분할을 하면서 이제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마고가 누구 딸을 낳고 또 딸을 낳고 또 이제 아들을 낳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아내는 여신들이거든요. 남자가 딱 나왔을 때는 물질 세상이 만들어진 단계고요. 여성들이 계속, 여신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신들은 보이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딱 보이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질 때는 남자로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법칙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신화 구조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신사당 제가 나중에 이제 홍산문화 여신사당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신사당도 이렇게 십자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신들도 이렇게 일곱 기가 나왔어요. 십자형대로. 인체의 3배 크기, 인체의 2배 크기, 인체 등신대 이렇게. 예, 그래서 여신들만 마하고 남신들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남자 딱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물질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 일곱 명의 여신들을 크기도 이렇게 딱 나누고 딱 십자형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한민족의 고유 철학인, 삼원오행론 또는 이제 이런 마고 창세신화, 민속학적으로는 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조화와 홍익의 사상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건국 이념이죠. 네, 보면 이런 홍익 제세와 보통은 이제 고대 국가는 보면 전부 다뭐 힘이 세면 지배하고 뭐 나라를 넓히고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제 민족 상고사에 보면은 이런 신화도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이제 홍익하고 제세이화했다. 웅족을 갖다가 이제 지배한 것이 아니라 널리 천손적으로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았다라는 그런 평화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법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계관의 부분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세계관이 바로 이제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는 기철학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연유한 것이다. 선도 문화에서 연유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선도에서는 이제 인간도 한국 선도의 인간관은 신선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모델로 삼는 고대의 이상적인 인간형은 신선입니다. 신선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홍익인간입니다. 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면 그게 바로 신선이고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인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런 이제 삼원오행적인 세계관은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사람 속에서도 이런 삼태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이진 않지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게 본질이죠. 사람 속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속에 있는 내면의 이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생명력,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면 이제 그게 신선이 되는 거고 이게 활성화되면은 모든 우주의 모든 이제 그런 기적인 부분에서 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천인합일이고 신인합일이고 인내천이라고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고 통하는 걸로 소통하는 것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천인합일과
인내천 사상이 좀더좀 깊은 의미는 이런 선도 수행적인 의미와 신선 수행적인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3일 신고에 보면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인체로 보면 상단전 얼, 알, 울. 이제 그 에너지가 이거는 의식이죠. 여기는 마음이고 여기는 이제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렇게 성명정 심기신 감식조 이렇게 쭉 해서 이거를 뭔가 깨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원래 성명정이 삼진이었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좀 흐트러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감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원래의 생명력으로 돌아가고 조식을 통해서 원래의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금촉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면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이제 그것을 지감 조식 금촉 수행으로 이제 개념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도에 역시 3일 신고에 보면은 이제 신선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3일 신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먼저 이제 성통. 성통은 내면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 예. 그래서 생명력이 이제 지감조식 금촉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거는 개인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개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더 그다음 단계로는 공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실천론입니다. 그래서 개체 차원에서 전체 차원을 이롭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이거는 개전 인려, 개전 일체의 사상입니다. 홍익인간 재세 이화해서 전체를 이제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회복된 생명력을 사회로 펼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 또는 조천이라고 합니다. 예. 생명이 우주의 어떤 1기, 3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조 또는 조천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일 신고에 입각해서 이제 성통, 공안, 조천 사상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러한 인간형에 이제 부합되는 존재가 바로 신선이고 또 이제 홍익인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널리 실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홍익인간이고 그것이 이제 신선이고 괜히 뭐 신선하면 무슨 엄풍농어라고 그런 오해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신선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양생이나 하고 이제 그거는 아니고 한국의 신선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실천을 하는 단재 신치호 선생님도 중국 도교의 신선은 이제 산속에 숨어서 도망갔지만 한국의 신선은 그 동국 고대 선교구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나와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왕이 되고 재상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사회 실천을 하는 사람이 한국의 신선이다. 군인, 재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홍산 문화에 보면은 이런 소용돌이 형태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이 많이 나왔거든요. 홍산 문화에서는 그 중국인들은 이런 뭐뭐 뭐 구체적인 뭐 생활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의 어떤 그런 옷기류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안목이나 식견을 신선 문화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치는 형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거는 다 기문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용도 어떻게 보면은 용이나 봉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상징이죠. 이렇게 뭐랄까 약간 문학적인 은유입니다. 긴이 생명 에너지를 아주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거 고대에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용을 질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거는 이제 생명 에너지 어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기형 표상으로 보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런 이걸 옥벽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건 우주를 상징합니다. 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없고 상투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상투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작게로는 상투 형태, 크게로는 이런 통영 도기 제천을 할때 쓰는 아래 위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통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릇들을 만들 때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원형은 다
일기를 상징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태극이 홍삼 문화에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한국인들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은나라 중국의 이제 중국의 홍삼 문화와 동시대 때 중국 지역으로도 전파가 되어서 대문구 문화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도 이런 문양 삼태극 옥벽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나오고 요거는 고조선 시대 때 오한기 지역에서 나온 고조선 시대 때 삼태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또는 만 시대 때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홍삼 문화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요 기화수토. 요 중앙은 생명이고요. 기고 요거는 기화수토를 상징하는 이런 십자형 문양 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삼 문화. 이것도 홍삼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걸 해석을 못 하죠. 그냥 이거를 구운형, 구름 문양의 옷기다, 구운형 옷기다, 그렇게 그냥 유형화만 해놨어요.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삼원 철학을, 삼원 오행 철학을 알면은 이거는 분명히 십자 형태의 어떤 형태로 볼 수가 있죠. 홍삼 문화는 전부 십자형으로 나오거든요. 여신묘도 십자고. 그리고 요거는 단군조선 때의 청동기, 십자형 청동기. 요거는 마한시대 때의 소용돌이 치는 이렇게 우주 문양, 우주의 어떤 이렇게 또 에너지 문양입니다. 이렇게 기화수토 문양이죠. 그리고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부여, 그럼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부여, 가야, 일본까지 전해졌고, 요거는 백제시대 때의 요런 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윤료로 각각의 이제 윤료로 구분을 해보면 이게 두 개씩 구분이 되죠, 그죠? 1, 3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요렇게 8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8이 됩니다. 요거는 홍삼 문화에서 오한기 지역에서 나온 홍삼 문화에서 나온 이런 이것도 역시 도끼자리를 끼워가지고 이제 그 사제왕들만 이걸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말 귀한 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단군조선 때 나온 팔주령이거든요. 천부사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여덟 개냐라는 거. 이게 그 원형이 홍삼 문화에서 이렇게 홍삼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선도 문화를 모르는 분들은 중앙에 이런 막 파상형의 문양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십자형이고 파상형의 문양이 나오는데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아 태양 신앙이다, 태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태양이라기보다는 어떤 13과 248의 어떤 그런 파선 그런 에너지의 어떤 분화의 어떤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삼원 오행형 표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보죠. 청동 세문경인데 이게 워낙 잘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TV에도 막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만 삼천 개가 들어갔다나요? 이게 세선이.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복원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선이 많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문양이, 예, 여덟 개라는 거.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방향도 이렇게, 네 방향, 십자형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이제 각각의 윤료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양, 또는 이 우물 정자, 예. 제사 제기 같은 데 보면 우물 정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 문화 속에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다 여덟 개예요. 이거는 가야 시대 때인데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또 이파리도 보면은 이게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표현이고 이파리가 여덟 개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 뭐 일곱 개도 만들어지고 아홉 개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은 다 여덟 개예요. 이것도 다 여덟 개죠. 이거는 가야 복천동. 이거 이것도 백제 시대 때 전입니다. 벽돌이죠. 근데 전부 이것도 소용돌이 치는 형태로 만들어요. 여덟 개.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고분벽화 천정에 보면은 이런 연꽃무늬 하늘이, 연꽃 하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불교로 인해서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불교가 있기 이전에 하늘 연꽃, 하늘을 상징하는 여덟 개의 어떤 그런 꽃잎. 그래서
보면은 그 고구려 고문벽화 천정에 있는 연꽃은 전부 다 이파리가 8개예요.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러한 삼원오행론이 이제 이게 우리 원래 원형적인 삼원오행론이죠. 삼 태극이고 이렇게 팔로 돌아가고 있는. 보면 북도 이렇게 남아있죠. 8개죠. 그리고 우리 지금 관광 상품에도 이게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삼국시대 이후 때 이제 중국에서 이게 중앙에 이게 여기 뭡니까? 중심에 음양태극이 들어와 버리죠. 음양은 맞아요. 음양은 맞는데 요쪽 외곽은 전부 다 각각의 율려로 나뉘기 때문에 음양이 맞거든요. 근데 요 중앙은 음양이 될 수는 없죠. 중심은 삼태극이 되어야 되는데 밖에는 음양이 맞지만. 근데 이 중심까지 음양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원래 우리의 삼원오행의 원형성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에 음양 문양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심이 이렇게 음양으로 채워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태극기가 중심에는 음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삼태극으로 바뀌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여기는 삼태극으로 지금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대의 중국의 영향으로 음양론에 우리는 원래 삼원의 민족이고 삼원론이 중심 가치인데 그게 음양에 이렇게 잘못 더 씌워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뭐 중국에는 삼원 삼태극이나 삼원 사상이 없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잘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제가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 요서 지역의 어떤 상고 문화에 나타났던 유물 유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서 지역 상고 문화의 중심지 지도로 보면 여기 황해고요. 여기 요하, 여기 서요하고 여기는 서란목유나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 홍산 문화 이전의 문화의 중심지는 홍산 문화 때는 요쪽 일대가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그 홍산 문화 이전에 이제 그 신석기 시대에는 보면 홍산 문화 이전에는 이 서란목유나가 더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흑융화 문화나 흑융화 문화기 기원전 6000년 흑융화 문화기 때의 이제 중심은 흑융화는 물론 요 일대이지만 이때 홍산 문화 이전의 중심적인 유물 유적은 다 요쪽 일대에서 나오거든요. 예. 요 일대에서 다 나옵니다. 예. 흑융화 문화기 때도 굉장히 문화가 발달돼 있음을 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단 주거지가 있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빗살무늬토기, 예, 이 빗살무늬토기가 이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빗살무늬토기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 동이계통의 문화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때부터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흑융화 문화기 때도 옷기가 똑같이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이건 옥결, 이거 옥매미거든요. 그래서 옥매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도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았구나. 홍산 문화와 어떤 같은 계통의 문화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백음장한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서란목유나 그 딱 근방에 여기 강 여기 보면은 예. 요쪽이 강이고요. 강에서 아주 가까운 쪽에 백음장한 임서현의 이제 백음장한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홍산 문화 때 제천당과 여신이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흑융화 문학이 백음장한 유적에서 제천당과 여신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칠학이 있는데 이거 산이에요. 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묘지 있는데 여기에서 1호 묘지 여기서 5호 묘에 이제 제단이 나왔습니다. 제단 여기서 제단이 나왔고
여기에서 여신, 여기 요 집자리 유적, AF19 집자리에서 여기 여신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석권을 둘렀죠. 이렇게 돌담을 두른 형태의 여기 적석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단은 무덤을 그대로 재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그냥 재단만 만드는 제천단만 만드는 경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덤을 써서 요거를 같이 제천단에 보통 원이 들어가면 재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단의 어떤 형식으로 적석총 겸 재단입니다. 이런 제천단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남자 굉장히 이때 무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거든요. 적 이게 석관묘입니다. 석판을 깔고 이렇게 했는데 홍산 문화에 못지 않을 정도의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적석 무덤이 나왔습니다. 제천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신입니다. 중국인들 여기 이제 집자리에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방 노지가 있거든요. 화로를 약간 반수열식 거주인데요. 그게 안에 맨 중앙에 이렇게 이제 노지 화로를 피우고 집안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여신상을 딱 꽂아 세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성입니다.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요서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 일대에서 여신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내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가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천 문화 그리고 여신 문화가 이미 기원전 6000년 백음장안 유적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부근에 백음장안에서 가까운 곳에 임서라는 곳에도 보면 이런 여신상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가슴과 배가 강조되어 있고 손은 이렇게 다섯 곳이 모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산 문화의 여신상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000년은 이제 조보구 문화기이거든요. 이때 보면 여기는 난하 쪽입니다. 남평 후대자 유적에도 보면은 이제 여신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적 유물입니다. 이제는 좀 앉은 자세, 앉아 있는 자세가 나오고 이런 거 한 여섯 기 정도의 여신상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식극등기 지역에 가면은 이제 여신상이 등장을 하는데 남제자 여신상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머리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 이때부터 한 BC 5000년 경부터 시작해서 이 구멍이 뚫려 있거나 여기 인당이 이쪽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척추선이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중국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못하죠. 왜 척추가 강조되어 있고 왜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단도 계속 나오고 이제 여신상도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조보구 문학이 BC 5000년입니다. 옹우특기 지역에 가보면은 이것도 여신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말 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 큰 조개껍데기로 만들어진 이제 여신인데요. 이때는 이 머리가 상투 문양. 이거는 박선희 교수님께서 이거는 상투 머리는 이게 한민족의 머리 문양이다. 중국에는 이런 머리 모양이 없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도 머리 꼭대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도 홍산 문화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신상을 만들면은 주로 전부 다 이제 여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마고 삼신, 이제 여신이죠. 우리 이제 그런 삼신할미. 로 이제 바라봅니다. 남신 이전에 그래서 이런 삼신단지의 유속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삼신단지 그다음에 삼신상 밥도 세 그릇 미역국도 세 그릇 최근에도 사람들이 다 삼신상 많이 차리더라고요. 요새도 그렇게 이제 이런 삼신 문화가 이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동화 속에도 이제 마고 삼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삼신 이야기가 동화나 구비 전승 속에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와 달을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우주를 창조한 여신마고 할미. 굉장히 큰 거인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제주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마고 할망이라고도 부르고 설문대 할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한 여신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고, 우리는 이제 애들을 낳는 산신, 생명의 신으로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가 보면 이제 이런 제천단이나 돌무더기 또는 뭐 이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전부 이제 할미산성, 마고산성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돌무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고 할망바위, 삼신바위, 그래 부르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아예 제단에, 요거는 경남 양산에 이제 있는 건데요. 아예 제단 형태로 만들어진 마고바위도 있습니다. 요거는 잘라가지고 돌을 여기서 일부러 칼을 대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뉘어가지고 제단 형태로 만든 이제 마고바위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홍산 문화 이전에 이제 제단과 그리고 여신상들이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홍산 문화기에 이제 본격적인 제단과 제천당과 그리고 여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서 지역에 요쪽이 이제 홍산 문화 이전에는 요 설암 목류나 지역에서 제단과 여신상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다가 이제 홍산 문화기가 되면서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제단은 뭐 여기저기에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많이 알고 있고 알려진 제단은 요두 개입니다. 동산치와 우하량이죠. 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제단, 방형 제단도 있고요. 여기 원형이죠. 여기는 원형이 세 개입니다. 처음에는 세 개의 원형 제단에서 제천을 하다가 요게 폐기가 되고 나중에 다시 요거 두 번째로 요걸 만들어서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더 처음에 사용되던 거, 두 번째 사용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하량에 가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원방의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하죠. 원, 전부 삼층이죠. 이런 삼원사상에 의해 가지고. 원, 방, 각, 사람. 사람이 제천을 하려고 여기 딱 쓰게 되면은 원방각 삼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원방보다 더 중요한 게 각이죠. 사람이 딱 서게 될때 삼합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태백산인데요. 태백산, 방, 원, 그리고 만이산, 원, 방. 홍산 문화에도 이런 밑에 방이고 위에 원인 형태의 제단도 있습니다. 홍산 문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하고 맞춰보면 이것보다는 요게 태백산의 제단이 홍산 문화의 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방각 사상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단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오로지 한국에만 남아있다라는 거. 우리 쪽 문화죠. 예.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제단과 적석총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단과 총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묘, 여신사당입니다. 사당. 위치는 가장 북쪽에, 우화량 중에서도 가장 북쪽, 북쪽이 이제 가장 신성한 곳이죠. 그죠?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여신사당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신사당도 십자형이에요. 이제 그런 십자 문양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여신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십자형의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형 문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아까 삼원오행론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도와 관련된 이런 향로. 제천을 하니까 최초의, 동아시아 최초의 향료가 나왔고, 용과 봉, 용봉도 어떤, 북쪽에는 세가 있고,
예, 남쪽에 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이제 여신상을 둘러싸고 남쪽에 용, 북쪽에 새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역시 그 보면 이제 수화가 돌아가잖아요. 보통 중앙에 이제 마구가 있고 수화가 수화 공기 불 물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수성화강을 상징하는 거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가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남북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우화량에서 십자형 삼원오행형 옷기가 이제 홍산문화 전반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우화량에서만 이렇게 여섯 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옷, 저, 다 십자형이죠. 그리고 중앙에 원, 방, 요것도 이제 삼원오행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량이 이런 삼원오행론의 어떤 문화의 중심지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체의 3배 크기, 여기는 인체의 2배 크기, 등신대 이렇게 쭉 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하고 칠려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앞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예, 홍산문화기에는 이런 이제 여신상도 여신들도 이제 동산치나 우화량에서도 발견되었지만 그 흑룡화 문화 이래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여신들이 이때도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왕의 여신상 전통을 계승한 형태도 이렇게 홍산문화기 때 만들어졌고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뭡니까? 소조상. 이때 우화량이나 동산치에서는 전부 다 진흙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여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규모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그좀더 섬세한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조 여신상이 만들어지게 된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진흙으로 이제 마고 홍산문화기 때 들어서 이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삼신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때부터 뭔가 선도 문화의 삼원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이해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홍산문화기에 이제 나온 여신상인데요. 파리무기도 굉장히 이제 옥도 많이 나오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신이 이렇게 손을 딱 모으고 있는데요. 여성입니다. 괴좌를 하고 있죠. 여기에 3층에 머리에 3층에 원반 장식이 있어요. 중국인들은 이게 뭐 의미를 해석 못 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딱 보면 여기 머리에 아까 제가 여기 구멍이 뚫렸다든지 예지는 상투를 튼다든지 계속 머리가 이제 중요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3층에 제단을 올려버렸어요. 아예. 여기는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선도 문화에서는 머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말랑말랑 애들은 여기가 열려 있어요. 숨골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운이 통하는 곳이고, 선도 수련을 할 때는 여기 백회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일사대에서 나온 여신상입니다.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도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이게 볼록하게 돼가지고 여기 인당혈로부터 여기에서부터 백해혈까지 이렇게 표식이 돼 있어요. 여신상이 중국인들은 이걸 가지고 투구라고 그래요. 이런 여신상 정통에서 갑자기 이게 투구가 갑자기 왜 나올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중국인들의 해석하는 방식이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보면은 구멍 내지는 상투 재단해서 이제 이런 선도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문화에서는 이제 이 상단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이 있지 않습니까? 얼, 민족 정신, 얼, 얼, 알, 우리라고 하는데요. 얼. 그래서 얼이 깨어나는 데는 이제 머리를 통해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얼이 깨어나는데 이제 그 중심이 백회혈입니다. 백회혈과 그리고 인당, 인당혈과 백회혈이 중심이 되면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민족 얼이 깨어난다, 정신이 깨어난다라고 할 때. 신선수행에서는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인당혈과 백해혈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표식이 홍산문화 특히 조보구 문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홍산문학이 때 이제 이런 여신상에도 그런 표식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제 홍산문화기 때는 그 이전의 여신상은 대체로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대앉은 자세였는데 홍산문화기 때부터는 이런 방가부자, 전형적인 선도수행형 자세, 신선수행형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동산치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상도 있지만 기존의 전통이고. 새롭게 이제 나온 큰 크게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여신상들은 여기 손 단전에 손을 딱 배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인데요. 방가부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전통 잡법이 괴자입니다. 중국에서는 방가부자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곽대순 씨가 이거를 발굴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중국에는 이런 좌법이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불교 문화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불교 역량으로 방가부자가 중국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홍산문화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바꿔버렸어요. 중국 학계에서 중국의 고대 좌법은 원래는 괴자라고 해놓고 최근에 들어서는 방가부자였다라고 그 자기 전통도 바꿔버리는 중국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 한민족 계통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도 이런 게 없고 방가부자는 오로지 한국인들만 방가부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산문화 때부터 이제 머리에 표식이라든지 다리 표식이라든지 단전 표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신상 이제 이런 분석을 하고 형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우아량에도 보면 여신상이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단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고 하단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가부자 형태. 머리는 이게 깨졌습니다만 여기에 상투 문양이라든지 구멍이 뚫려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기왕의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선상에서 바라본다면 네. 그리고 홍산문화기 때는 이제 남신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삼신 하느님 이제 여신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신이 등장하는 거죠. 이 남신들은 누굴까요? 이제 이런 여신들을 제사했던 제사장, 환인이나 당군과 같은 존재들도 이제는 이제 상을 만들어서 숭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환인이나 한웅 당군은 기억을 하지만 마고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잊어버렸죠. 그냥 뭐 민속학에서 삼신할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우리의 신 하면은 삼성 한인 한웅 당군밖에 모르지만 실제로 고대로 올라가 보면 남신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신만 등장을 하다가 배달국 홍산문화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남신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한인 한웅 당군이 이제 제대로 숭상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거 우화량에서 발견된 옥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표식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처음엔 이걸 하나도 주목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인 학자 중에서 뭐 제3의 눈 표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한 분 딱 지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식의 시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잘 못했던 거죠. 기왕에는. 그리고 남신상인데요. 남신상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방가부자입니다. 다리가 조금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방가부자의 단전에 손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머리는 상투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율려를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수련하고 하는 그런 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거를 단순히 이제 무당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삼신, 제천 또는 당군의 당군 환인 한웅 당군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는 이제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제 배달국 문화고 거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제단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단 그 재단에서 이제 이런 선도 문화와 이제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그런 기록에 보면은 많은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이런 동이족들은 이제 동북방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크다. 그리고 어질고 예절 바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특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군자들이 살고 있고 군자들은 죽지 않는 군자 불사지국이고 또 거기 가면 삼신산 불로초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의 문화를 이런 선도 문화, 신선 문화 중국인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러워했죠. 왜냐하면 이게 평화의 문화고 홍익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면이 건강하니까 정신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활도 잘 쏘고 맥궁 같은 이제 그런 무기를 잘 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기록에도 보면은 후한서 동이열전 같은 데 보면은 동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중국인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어질다, 천성이 유순하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군자 불사국.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신선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렇게 이쪽 지역에 살고 싶어 했다, 동의로 가고 싶어 했다라는 내용 나오고, 그리고 어질고 어질면 장수하니 군자 불사지국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중국의 이제 단군 조선이 망하고 그 최소한 그죠? 한 나라 때까지만 해도 춘추시대 때그 진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단군 조선은 그 신선향이죠. 삼신산이 있고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사람들이 어질고 그리고 또뭐 모두 흰색이고 이 빛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뭐 궁전도 흰색이고 삼신산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한 속세의 세왕 중에서 이제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이제 뭐 진시황이 서부를 보내 가지고 이제 뭐 불로초를 구해오라 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선도 문화 우리가 어떤 나라도 컸고 또 이제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있었고 그런 문화의 원형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부러워하고 어떤 흠모하고 했는데 이제 고조선 이후로는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좀 정신도 많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선도 문화의 이제 원형성도 사라지게 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선의 원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자기 쪽으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중국에서 이제 도교 문화를 만들어서 중국화된 선도 문화. 이제 그게 도교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나라 때 가면은 이제 중국의 도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이 동북방에 있는 배달국 고조선 부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선도 문화의 원형성이 지켜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이런 산, 뭐 그런 뭐 요서 지역인 우하량과 같은 그런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서도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두산 일대에 가봐도 여기 이제 그 1920년대 이제 북한 지역에서 사진 찍었다가 후대에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요. 백두산 천지 옆에 가보면은 이런 팔각신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덕사라고 백두산 종덕사거든요. 여기 전부 조선인들입니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이걸 갖다가 뭐 이걸 다 중국의 어떤 팔계다라고 그렇게 막 호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만들고 요 사진 찍고 운영하고 있던 주체는 다 조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팔각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홍산문화에서부터 계속 팔강 문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선도 최고의 소도였던 백두산에도 이런 문화의 유풍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이걸 장백산 문화론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만주족의 성산으로 만들어 버렸지만은 실제로 이제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조선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제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때도 가보면은 이제 백두산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부여족들이 내려와서 신라를 건국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태백산,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 태백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강원도 이제 그쪽에 남태백산을 만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단을 지었고요. 그 이름이 이름이 이제 마고탑 천황당이라고도 하고 마고탑이라고도 하고 구령단 구층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 이제 팔 구조 여덟 개 중앙은 구잖아요. 그래서 아홉 수의 어떤 의미 또는 마고의 의미가 여기도 이제 남태백산에도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런 선도 전통이 이제 또는 무사도 전통이 남아져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한국 학계에서 이런 요서 지역에 남아 있는 제천 문화, 담요청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선도 문화적인 시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국 학계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은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은나라 종묘의 원형이다. 종묘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제천을 모신 어떤 우주의 어떤 그런 뭐 하느님 또는 내지 뭐 길을 어떤 생명을 모시는 어떤 그런 전당으로 바라보는데 중국인들은 이제 시조신을 모시는 종묘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신이 나왔는데 일곱 명의 여신이나 나왔는데 전부 다 중화민족의 어떤 여성 조상이다, 인격신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랑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사문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급의 여신이 그렇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조상신앙이 좀 발전한 형태다라고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상 제사가 중심이 되면서 천지 제사도 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대상을 조상을 중심으로 천지까지 이제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조상이지만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선도 문화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사람 조상신까지 포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주의 생명신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1기, 3기, 1삼의 어떤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해석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계는 여신묘가 굉장히 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통치권자가 들어가서 신권을 독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권을 독점했고 전욱이라는 인물이 천인을 분리시켜 가지고 신권을 독점했고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 고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선도 문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은 이제 홍산문화기 때는 뭐 여신묘는 좁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단총에 있어서 어떤 이런 오픈된 개방형 제천이 중심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은 이런 전부 다 제천이라는 게 폐쇄적인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중대회 형태의 이제 오픈된 형식의 제천이었고 공동체 전체의 어떤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열린 방식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연고 제천이나 동맹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천인합일이나 인내천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모두 다 신이다. 천인합일 사상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인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 방식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 예제 문화라는 해석 또는 신권 독점이라는 해석 또는 한국의 선도 문화
천인합일, 인내천사상 이제 그런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연 어떤 설명 방식이 이제 이런 상고 문화에 대한 보다 어떤 좀 정합적이고 좀 더 이제 타당한 설명 방식이 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인식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토론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 문화의 원형으로서 이제 대응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세계에도 정리님 이렇게 내버려만 두면 당연히 세계 사람들은 홍산 문화나 이제 그런 문화는 전부 다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한국산은 없어지는 거고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어떤 뭐 아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국이 이미 이제 논의를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강론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응을 해서 우리 역사, 우리 문화를 바로 찾고 또 세계에 바로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선도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단상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제 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총체상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후대에는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던 거고 사실은 다 하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태양 일월 신앙이다라고 많이 알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도 기철학에 기반한 이래 태양이나 어떤 일월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밝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고 좀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무속 샤머니즘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선도적의 기철학에 기반한 어떤 세계관으로서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는 제고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선도 문화는 이제 그죠. 뭐 지금까지도 이 모든 외래 사상이 계속 들어와도 그 원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명 사상 또는 이제 조화의 어떤 스피릿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과거에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지금에도 이제 통시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렇게 시점에서 이 선도 사상이 굉장히 또 이제 효용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이 뭔가 어떤 활로를 개척해 나간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도 문화를 잘 조명함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이제 역사 문화 침탈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예제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와 우리 문화를 수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거는 결국 선도 문화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이런 기가 성한 민족이라서 한류가 지금 굉장히 이제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한류에도 이런 철학이 있는 한류가 된다면은 그냥 일시적인 한류가 아니라 이게 정말 세계인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한류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의 중심 철학으로서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나 조화나 홍익 사상을 딱 중심 가치로 걸고 한류를 막 펼쳐나간다면 이게 한류가 좀 더 가치로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 주도국으로서의 이제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가 좀 이게 한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이렇게 뚫고 가면 어떨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민족이 이제 이 동북아의 어떤 중심 국가나 사상의 중심 국가, 정신의 어떤 중심 국가로서 분명히 기능을 하고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후대에는 이제 점점 잊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런 전통을 지키지 못했고 잘 기억을 못하고 지금 뭐 한국 문화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한국인도 모르고 외국인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그
그런 과거의 어떤 문화를 되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어리 깨어나서 이제 한민족이 어떤 원래의 어떤 원형성을 회복하게 되어서 또 이제 그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계에도 함께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도 문화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꼭 복원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